예, 서정 박철호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어제 그 문이나 서정 박철호 개인전 오프닝 행사를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그 작품들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 홍매화 작품으로 전지를 제가 한 10장을 붙여서 이렇게 작품을 했습니다. 전지 10장이니까 작품의 크기가 거의 한 7m 정도 되네요. 상당히 큰 작품이고요. 자, 이 작품은 원래는 제가 병풍 6폭을 하려고 해놨다가 이렇게 판넬에 올려봤습니다. 자, 이 작품은 먹으로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배경색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화꽃을 그리는 방법으로 뒤에 배경 있는 작품들은 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뒤에 이제 배경을 넣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방법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자, 여기 한네 개의 작품은 전부 다 이제 그 뒤에 배경에 색을 넣었던 작품이고, 요거는 이제 색을 안 넣었지요, 완전히. 이 작품도 이제 뒤에 배경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보시면은 여기 이제 8폭 병풍인데 매화로만 연결로 이렇게 그렸어요. 뒤에는 한문, 로선 이제 6폭 글씨가 붙어 있고요. 자, 매화 8폭 병풍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켈리 형식으로 빌려서 한몇 점을 해봤어요. 여기 상주의 감이 이제 주산지니까 감을 주절해가지고 한번 그려봤고, 요거는 이제 빈 그릇에 대한 그런, 글을 써서 한번 작품 해봤고, 여기는 이제 연잎하고 연꽃을 주제로 했고, 여기는 이제 그 술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켈리 작품도 제가 몇 점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켈리가 많이 유행하고 그래서, 여기는 부채인데 대형 부채예요. 이게 크기가 한 80에 한60 정도. 여기도 이제 다양하게 뒤에 배경을 넣어서 작품들을 한번 해보는 작품입니다. 자, 쭉 보시고. 작품 계속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쪽에 오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입는 옷이라든지 들고 다니는 뭐백 그다음에 면티 야외에 보면 이제 베개 피 흔히 쓸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무늬나를 한번 저희가 접목을 시켜봤던 그런 작품입니다. 예. 예, 제가 전시를 2018년도부터 매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개인전을 했습니다. 하는 이유는 제가 혹시나 또 게으러지고 이럴까봐 작품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매년 거의 전시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태까지 전시를 해왔습니다. 그 점은 제 자신을 이렇게 게으러질까봐 항상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시를 합니다. 자, 오늘도 뭐 하여튼 제 영상을 봐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군자 문의를 연구하고
전시회도 해가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생활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조언 부탁에 덕담 부탁드리면서 시간 되면 제 전시회를 한번 와 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